청소 깨끗하게 하고 약간 시큼시큼한 거 은색 페인트로 칠 싹 하고 하니까 합격 되겠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오후 1시 45분인데요. 저는 지금 용인 물류창고 한시착으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독구에, 조금 전에 독구에 됐습니다. 독구에 지금 오늘 그 앞쪽에 6번 독구에 돼야 되는데 6번 독구에 그 내 앞에 차가 하차를 하고 셀모드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라.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회사에서 조치를 내리는 게 요 뒤쪽에 그 야간에 하차하는 그 도크에 돼가지고 하차를 해준다고 지금 뒤쪽에 야간 하차하는 그 도크에 방금 진입했습니다. 진입해가지고 지금 하차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시차고 와가지고 시간이 벌써 45분이나 지났겠네요. 오늘 좀 시간보다 늦게 도크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수출 오다가 오늘 또 지금 삐리삐리 하다는데 사무실에서 지금 빨리 일단 하차부터 해보라는데 하차하고 연락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빨리 하차하고 한번 사무실에 또 연락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에 연락 왔는데 문막으로 바로 가는 오다 나왔네요. 문막 내라 아침 조출. 지금 2시 10분 돼 가는데 아직 하차는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돼 가는데 야, 근데 깡통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안에 깡통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안에 깡통이 좋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보니까 깡통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조금 험해가지고 안에 컨테이너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추레라 윙바디. 와, 길다 길어 확실히. 파레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파레트가 12줄 들어가네. 와, 길다 길어. 하차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안에 하판은 괜찮은데 기름기가 약간 까맣까맣게 있는데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어요.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겠네. 이 차 윙바디 차 이거 나가면은 나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네. 차를 한쪽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 안에 페인트 작업을 좀 해. 이 자루 가지고 썰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약간 시큼시큼한 거 은색 페인트로 칠 싹 하고 하니까 합격 되겠네. 이 정도면은 문막 가도 충분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겉이 컨테이너가 겉이 험해가지고 속이 또 안 좋으면 어쩌나 했는데 칠을 싹 했더니 괜찮네. 합격. 자, 이제 문막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이고, 다행히 컨테이너 겉은 조금 험한데 잘 됐습니다. 아까 페인트가 두통이나 들어가서요. 라카 페인트 통 이거 서피아로 많이 가져다녀야 됩니다. 요 가다가 철물점 있으면 또 페인트 한 네 통 정도 사야 되겠네. 사가 가져다녀야 되겠네. 이 또 넓은 데 가서 이거 탑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지금 앞에 에어가 이게 에어가 여기서 새는 소리가 나는데 도저히 앞쪽에서는 못 잡겠어요. 탑을 한번 들어가 밑에 쪽에 어떻게 한번 봐야 되는데 많이 쉬지는 않은데 새 소리가 나더라고요. 참. 자, 문막까지 90km 1시간 13분 걸린답니다. 지금 시계는 2시 58분이고요. 출발합시다. 자, 게이트 나왔고요. 요 가다가 철물짐이 지금 좀 들려야 되는데 이 반도를 물호수 반도를 하나 사가지고 가야 돼요. 또 물호수 반도가 또 날씨가 추우니까 막 그 손가락만은 물호수에서 물도 비치고. 요 계곡에 넘어가면은 철물점이 있기는 있던데 차댈 때가 이게 마땅치 않단 말이야. 2차선 국도라
저 밑에 동네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문막 가면 있긴 있는데 문막 가기 문막 가면 저녁을 못 무니까 저녁을 오늘 성진강 추어탕 집에 가서 저녁을 한 그릇 물라는데 반도를 여기서 사가지고 여주휴게소 가서 싹 반도를 조우고 그래 가려는데 저 밑에 철물점이 하나 있는 걸 봤는데 철물점이 저 신호등 건너서 있더라. 신호등 건너서 있어. 맞아. 아 저게 우측에 대면 되겠네. 신호등 건너갖고 철물점 저게 좌측에 저 철물점 있거든. 저기 철물점 있거든. 철물 건재 공구. 아 됐어. 저 가서 반도를 있는 거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사가봐야 되겠네. 반도 샀습니다. 일단 크기를 작은 거 이것도 될 기능 같은데 또 작은 거 안 될까 싶어가지고 약간 큰 거 하고 두 개 샀어요. 4개 1,500원. 이제 저 넓은 데 가서 여주휴게소나 가가지고 한번 끼워봐야 돼. 공사하는지 차가 안 빠지네요. 쫙 밀려가지고. 아 근데 철물점에서 페인트를 안 샀네. 아 깜빡이 잡히네. 아 그 페인트 산다는 게 페인트 한 네 통 스페어로 가져다니는 게. 아 페인트 내일 안 되면 뭐 문막 가서 사도 되고. 아 참 그게 어떻게 신경 정신이. 아까 그 창고에서 나올 때는 페인트 산다고 이야기 해놓고 참 그 기억을 못하네. 공사하네. 아유 와 이래 2차선 국도에서 한쪽 차선 막아놓고 공사하니까 이렇게 참 밀렸군요. 와 포장공사네. 포장공사 반대편에도 쫙 밀리겠지. 오늘은 김치찌개집 통과. 김치찌개집 통과. 오늘은 섬진강 추어탕으로 저녁을 메뉴를 정했습니다. 저 남녀주 내려가지고 아시죠? 비보호 좌회전. 여주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유, 저 이제 반도 저거 한번 갈아봐야 되겠네. 반도 바꿨습니다. 반도 요거 하나 더 붙이고 여기서 약간 비치가지고 요 안에 요 밑에 요 반도 있죠. 밑에 거 요거 이 반도 두 개를 다 바꿨습니다. 원래 한 개만 채우면 되는데 한 개 더 옆에 쪼우고 그래가 야무지했습니다. 여기서 호수가 물이 쫙 새더라고. 아침에 날씨 추우니까 좋았고. 아이고 이제 공구통 정리하고 갑시다. 아따 차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씩 사소한 게 말썽을 부리네요. 됐어. 정리됐어. 아이고 속도가 그래도 호수 반도 하나 야무지게 했고 일단 2차도 밑에 흔들리는 것도 한 번 점검했고 효과는 있었다. 자, 인증샷 한번 찍고. 아하, 참.
자, 섬진강, 섬진강 초탕. 초탕 한 그릇 묵고 못 먹으러 가야죠. 출발합시다. 아이고, 지금 시계가 5시 23분인데 살짝 어두워지네요. 5시 23분인데 요새는 해가 짧아갖고 금방 어두워져요.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여주 분기점 남여주 IC로 빠져가지고 국도로 가다가 섬진강 초탕에서 저녁 갈 겁니다. 남여주 IC 진출. 남여주 톨게이트 통과. 오늘도 신호빨이 받아갖고 무정차로 그냥 쫙쫙쫙 통과할란가. 아 참, 진짜 며칠 전에는 신호빨 잘 봤대. 자, 여기에 직진 신호 한 개 통과. 쉽게 통과하고 요거 7번째 통과. 야, 오늘도 무정차로 7개 통과. 지금 신호등 7개 통과입니다. 요 신호등 8개 통과. 야, 이 신호빨이 원래 이리 해놨는가 봐. 와. 저 앞에 또 초록불인데. 이야. 이제 섬진강 초우탕 다 왔는데, 거의. 요거 9개 통과. 이제 저 앞에서 유턴해가지고 좌측으로 저게 되면 되거든요. 저 가고차, 요 윙바디 요 대나인데, 여기 되면 되거든요. 이야. 9개 통과하고 10개도 통과하겠네. 유턴 안 하면은. 야, 참. 저 어차피 추어탕 묶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 유턴해 갖고 묶고 다시 유턴해서 돌리러 가겠습니다. 신호 받겠다. 식당들이 꽤 많네요. 중국집도 있고 막 편의점도 있고. 저들이 밥 먹고 가려고 쭉 대놨어요. 이 담부터로 가면 이어 되겠습니다. 담부터로 가면 이어 되면 되겠네. 이 차는 뭐 운행을 안 하는 차인지 맨날 되지. 이어 되고 밥 먹고 저 앞에서 유턴해 가면 돼요. 섬진강 초탕 맞습니다. 탕 하나 주세요. 되게 고소하게 맛있어. 미끄러지. 전부 셀프. 처음에는 갖다 주고 나중엔 전부 셀프. 아, 돌솥밥이 좋습니다. 아, 쉽게 먹도록. 깔끔한 해체였습니다. 누룽지까지. 어, 섬진강 추어탕 리어. 아, 갑시다. 이거 가져가야지. 한 주먹 쉴 수 있을 때까지.
한 주먹 한 주먹 질 수 있을 때까지. 아 이게 심심풀이로 괜찮더라고요. 아 벌써 어두워졌네. 아 추어탕 맛있네 진짜. 아 얘는 뭐 진짜 이쪽으로 문만 오면 이제 저녁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 복동아 밥 먹고 왔다. 아이고 이제 문만 가서 푹 쉬자. 또 인증샷 한번 찍어야지. 어? 자 이제 문막으로 가서 저녁 맛있게 먹고 문막으로 가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어두워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용인 물류창고에서 문막 가면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문막 공단에 철물점 오니까 문 열어놔가지고 락카칠 은색 4개 샀습니다. 준비 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